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평소 삑사리, 그러니까 스킥 때문에 고생 많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스킥 해결하는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초보자일 때는 하이 베플 피스보다는 로우 베플 피스를 추천드리는데요. 하이 베플 피스는 컨트롤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서 내가 악기를 한 2-3년 정도 했을 때부터 도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우 베플에서 하이 베플 피스로 넘어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하이 베플 피스는 로우 베플과 달리 안에 꺾여져 있는 경사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하셔서 바람, 호흡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하이 베플 피스를 사용하실 때는 호흡을 세게 넣는다거나 그리고 입을 세게 문다거나 피스를 너무 깊게 물게 되면 스킥이 날 수 있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꼭 지키셔야 할 점은 하이베플 피스를 사용하실 때는 피스를 다소 조금 살살 문다라는 느낌으로 무셔야 되고 깊이 물지 않으셔야 되고 그리고 호흡을 세게 한꺼번에 훅 넣기보다는 천천히 밀어 넣는 것을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하이베플 피스를 쓰실 때는 어느 정도 깊이가 적당히 무는 깊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저는 항상 가르쳐드리길 요거 패치! 피스 위에 붙이는 이 패치 기준으로 스티커의 3분의 1 지점을 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티커를 3등분 하셨을 때 3분의 1 지점 되는 부분을 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분의 1 지점이 어딘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피스를 옆으로 들고 피스와 리드가 떨어지는 구간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피스와 리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구간을 찾으신 다음에 그 구간보다 조금 더 바깥쪽, 피스 바깥쪽을 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베플 피스는 많이 물게 되면 스킥이 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로우베플 피스를 썼을 때보다 조금 더 적게 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바깥을 물어도 소리 자체가 힘들게 나버리거나 다른 안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패치의 3분의 1 지점 정도를 물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습 방법은 하이베플 피스를 쓰실 때는 호흡을 갑작스럽게 후 세게 집어넣기보다는 호흡을 서서히 서서히 불어서 밀어넣는 그런 호흡을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흡을 갑자기 세게 한꺼번에 집어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입에 힘이 들어가면서 피스와 리드가 이렇게 닫히면서 스킥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베플 피스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람, 호흡을 천천히 부드럽게 집어넣는 연습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이베플 피스로 넘어오셨을 때 텅잉을 로우베플 피스보다는 조금 살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이베플 피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예민한 피스이기 때문에 텅잉을 세게 하다 보면 리드와 피스가 금방 이렇게 닫히게 되어서 삑사리, 스킥이 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텅잉도 레가토 텅잉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먼저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이베플 피스와 같이 로우베플 피스를 쓰는데도 계속해서 스킥이 나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크게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피스를 너무 세게 물고 있거나 두 번째는 피스를 너무 깊게 물고 있거나 세 번째는 나에게 맞지 않은 리드를 썼을 때 스킥이 자주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보일 경우 대부분 크게는 입술을 너무 세게 물어서 입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면서 피스와 리드가 꽉 맞물리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피스를 세게 물지 않고 입에 힘을 조금 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악기를 하게 되면 아직 악기가 익숙하지 않을 때라 초보자분들께서는 힘 빼는 게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악기 소리는 입에 힘을 줘서 내는 게 아니라 배, 윗복부에 힘을 줘서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입에 힘이 들어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배에, 윗배에 힘이 들어간다는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느끼시면서 악기를 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초보자분들께서 스킥이 많이 나는 경우는 피스를 깊게 물었을 때인데요. 하이베플과 마찬가지로 로우베플도 피스를 깊게 물면 스킥이 잘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베플 피스를 쓰시는 분들께서도 꼭 피스 무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 호흡을 넣는 게 좋습니다. 소리가 다소 답답하게 나더라도 조금 더 피스 바깥쪽을 문다고 생각하시고 호흡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은데요. 물론 피스를 깊게 물면 뭔가 소리가 더 크게 나고 잘 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단 피스를 깊게 물게 되면 호흡도 많이 쓰이게 될 뿐더러 피스를 바깥쪽을 물게 되면 리드가 다소 많이 눌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스를 안쪽으로 물어서 소리 쉽게 낼 거야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얕게 조금 더 바깥쪽을 물었을 때 더 편하게 낼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킥이 많이 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절대 세게 물지 않기. 두 번째, 피스를 너무 깊게 물지 않기. 그러니까 많이 물지 않기. 그리고 세 번째, 호흡을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후! 많이 보내지 않기입니다. 스킥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가 넥으로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면요. 너무 세게 물었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나기 쉽습니다. 이렇게 세게 물거나 깊게 물게 되면 리드와 피스가 이렇게 닫혀버리면서 스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스는 꼭 3분의 1 지점, 패치의 3분의 1 지점을 무신 다음 부드럽게 바람을, 호흡을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흡을 넣을 때는 갑작스럽게 빠르게 넣지 않고 자 제가 갑작스럽게 빠르게 넣는 호흡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호흡을 많이 넣게 되면 스킥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하실 수 있는 연습 방법은 호흡을 처음에는 작게 그 다음 점점 세게 밀어 넣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처음 넣었다가 점점 배에 힘을 줘서 호흡을 점점 더 밀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연습 방법으로 천천히 연습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색소폰 연주자 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